사진 촬영에 있겠습니다. 맨 가운데 네. 2층. 자, 괜찮습니까? 위치? 아, 왼쪽부터 먼저 시선을 좀 주십시오. 네. 자, 이제 중앙을 좀 봐주시고요. 어떤 의미일까요? 자, 우측으로 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정면 봐주시고요. 일단은 제가 좀 처음과는 다르게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좀 건강하고 밝은 모습,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밝은 류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좀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저 역시도 굉장히 코미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, 개인적으로도.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에서 제가 뭐 정말 다른 선배님들처럼 뭐 로맨틱 코미디를 대표하는 그런 배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진짜 하고 있고요. 정말 잘 하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. 저도 로맨틱 코미디 하면 이시 형 잘한다 그런 얘기를 정말 듣고 싶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, 참 코미디라는 장르가 굉장히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 감독님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받는 작품 중에서는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저도 그래서 더 가리진 않는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그런 장르를 좋아하니까.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예, 촬영했습니다. 네,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게 굳이 연애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또 영화상에서 보나 역시도 처음에 쓰게 되는 계기는 어떤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과 인생, 뭐 이제 힘든 그런 일적인 것 때문에 사용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나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통을 겪는 이야기예요. 평범한 제 나이 또래의 여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요. 분명히 연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얻어가는 팁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